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블랙 먼데이 다음 날인 9일 소집되는 미 연방준비제도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동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월가에서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은 연준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이미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실행했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취할 여력이 부족하지만 워낙 상황이 심각하고 화급하기 때문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투자자 신뢰 회복을 겨냥한 조치에 안간힘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는 이른바 공포지수가 8일 오후 뉴욕에서 48로 무려 50%나 상승했다면서 이것이 지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오는 15일 공동으로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뉴저지 한인 상록회와 펠리세이즈 팍 상공회의소, 포트리 한인회, 베트남 참전 유공 전회 등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오는 15일 펠리세이즈 팍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지금 독도 문제가 일본과 지금 마찰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인원들이 한국을 들어왔다가 입국 거부를 하고 가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좀 멋있게 지금 치를까 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망언이 수위를 넘고 있어 올해 기념식은 특히 한인 1.5세 2세들에게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물 사용 등 교육 행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는 최근 교내에서 타민족 학생과 싸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안동성 군에 대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목요일 오후 4시에 이 재판이 있게 되는데 지금 그 판사는 아주 완강하게 이 학생을 갖다가 성인으로 몰아서 아주 그 가혹한 좀 페널티를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이후에 뭐 시민권 맞는 거라든지 직장 잡을 때라든지 그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잡을 못 잡는다고. 그래서 오는 11일 첫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1만 달러를 모금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안군이 치료비 명목으로 상대 학생의 부모 측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퀸스 YWCA가 지난 8월 6일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여름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YWCA가 지난 8월 6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일에 여름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퀸즈 YWCA의 여름문화축제는 HSBC 은행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So it's a fun time with the family and friends. And they're having a lot of free food and activities and it looks like they're enjoying themselves. So it's very good.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장학 퀴즈와 단편 글쓰기 등이 진행됐으며 NI1 TV의 미셀박 앵커가 방문해 영어 발음 대회 심사도 같이 했습니다. 또한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함께 책 읽는 귀중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I feel a little nervous about the spelling bee and competing, but I also feel a little excited too. 이 밖에도 축제에는 공작, 풍선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 즐길 거리는 물론 팝콘과 솜사탕 등 먹을 거리도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진행된 무료 독서 이벤트인 학습도서 박람회도 일주일 동안 퀸즈 YWC에서 열려 누구나 방문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제공됐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애쉬칸 미술학원이 브루클린 커뮤니티 후원으로 지난 5일부터 노스 브루클린에 대한 영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미술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 브루클린 킹스 에비뉴에 위치한 알체 르네상스에서 애쉬칸 미술학원의 영 아티스트들의 작품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At the Renaissance, the Arts at Renaissance Gallery in Williamsburg, Brooklyn. It's a group of students who are 10th grade and up. Some are college age students, some are high school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유해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노스 브루클린에서 영감을 얻은 애쉬칸 미술학원의 영 아티스트들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ve had
that this group in this space, it's a new space, so we're really interested in working with different groups. 직접 브루클린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학생들의 시각으로 작품화한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신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이너 뷰티를 아우터 뷰티로 만드는 것이고요. 빌딩에 있는 그런 무언 예전에 있었던 뭐 병원이니까 피 같은 것이나 아니면 뭐 워터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에는 한인 학생이 80%, 타민족 학생이 20%가 참여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했는지 감상해 주시고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약 후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에스퀸 영아티스트들의 작품 전시회는 8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2008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미국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컴퓨터 스크린을 응시하면서도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일 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79.92포인트 내린 1119.4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008년 12월 금융위기 이후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S&P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 발표됐던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블랙 먼데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래소는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매도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증권 트레이드 회사 나이트 캐피털의 조지 마질라 선임 트레이더는 이날 주식시장이 공포스럽기까지 했다고 비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8일 북미 간 이산가족 서신 시범 교환 사업 보도와 관련해 미 적십자사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신지간 재회 가능성과 그 방식에 대해 미 적십자사와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미 적십자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너 부대변인은 미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북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이날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모임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가 북한과 이산가족 서신 시범 교환 사업에 참가할 미국 측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수로기구 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의 단독 표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고 이에 한국 내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정치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IHO에 제출했다는 기사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포기인 일본해를 우리 역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무부의 입장이라는 질문에 미국은 지명위원회 BGN에 의해 결정된 표기들을 사용한다며 BGN의 기준에 맞는 표기가 일본의 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IHO에 제출한 일본의 단독 표기 의견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IHO를 상대로 동해 일본의 병행 표기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노력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미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 선수가 왼손 엄지손가락 수술 후 처음 경기에 나섰습니다. 추신수는 8일 클리블랜드 산하 싱글 에일 레이크 카운티 캡틴스 소속으로 뛴 데이턴 드래곤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우익수로 출장해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2루수와 땅볼로 1루에서 포스 아웃됐고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잡힌 후 7회 아론 필즈로 교체됐습니다. 두 번의 타격을 무리 없이 소화해낸 추신수는 수비에서도 크리스 버셋의 희생플레이를 잡아내는 등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서 상대 투수의 공에 엄지뼈가 부러져 수술한 후 지난달 31일 타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추신수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출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의 톨비를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조치에 대해 뉴욕주 상원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상원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항만청의 이번 발표를 터무니없다고 규정하고 앤드루 쿠어머 뉴욕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쿠어머와 크리스티 주지사도 항만청 발표 직후 항만청의 예산 위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상폭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의 한 관계자는 2달러 인상선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15%가량의 푸드스탬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연방농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푸드스탬프로 흔히 불리는 연방정부의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지난 5월 수혜자가 4,58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2년 전에 비해서는 2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가주, 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등에서는 300만 명 이상이 푸드스탬프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식료품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런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7일 밤 경찰 차량에 대한 투석과 상가 약탈, 공공기물 파손 등 불법 폭력 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런던 북부 엔필드와 월섬스토, 월섬포레스트, 이슬링턴과 런던 남부 브릭턴 지역에서는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주차된 경찰 차량에 대한 투석 공격이나 식료품점을 포함한 상점들에 진입해 물품을 털어달아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월섬 포레스트 지역에서는 차량이 경찰을 치고 다르나 3명의 경찰이 다쳤으며 30 내지 40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다니며 상가 출입문이나 창문 등을 부수고 물건을 꺼내가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또한 런던 도시는 옥스퍼드 서커스에서도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공공기물 등을 파손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일으키는 청년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이나 범죄 조직,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6일 밤 런던 북부 토트넘 지역에서는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마크 더건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면서 경찰 차량과 2층 버스, 상가 등이 불에 타고 3정 등에 대한 약탈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런던 북부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증시 패닉 늑자입니다. 다우 635포인트 하락, 4일 만에 만 1000선 붕괴, 금 최고가 경신, 오바마 성명도 역부족이라는 부제가 달려있고요. 증시 시장은 더블디 우려로 얼어붙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AAA 등급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자존심 세우기에 바빴다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는 한 주식 중개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주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진 크게 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취업 이민 비자 수속에 차질이 생겼다는 제목인데요.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적정임금 승인이 지난 6월부터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단 후에 취업 이민 수속 진행도 사실상 멈춰선 것으로 드러나 취업 이민은 물론이고 전문직 취업 비자 수속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부사나 외국인 노동국은 최근 적정임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은 그 펜실베니아 연방지법이 지난 6월 15일 노동부가 올 1월에 발표한 새 적정임금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당 기간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인학군 성적 평균보다 월등하다는 가끔 나오는 제목입니다만은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의 공립학교들의 성적이 주 평균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주 교육국이 2010-2011학년도 3학년 내지 8학년생 표준시험 성적을 발표했고 그 결과 25학군 학생들의 성적이 아주 좋게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옆에는 한인 밀집학군 표준시험 합격률 퍼센테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실제 얘기입니다만은 최 씨 집안에서 12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60세 한인 여성이
자칭 승려가 임구 체불을 했고 협박도 했다. 법률재단 도움으로 소송이 이루어졌고 이 내용을 미국 언론들도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옥진 씨, 60세입니다. 지난 3일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교육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최수복 씨로 알려진 그 스님을 상대로 인신매매 피해자 보상 보호법과 공정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찰에서 요리와 청소 등 가사 일을 하고 월 130만 원, 그러니까 1204달러를 약속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또 최 씨 가족으로부터 사람을 동원해서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그 미국 언론도 크게 그 보도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역시 제목은 그 블랙 먼데이군요. 현실로 나타났다. 다우 634포인트 대폭락,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 전세계 증시 동반 패닉이라는 제목 달고 있고 왼쪽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사진 실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AAA 등급, 오바마 긴급 진화 나섰지만은 역부족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은 지문 확인만으로 모든 입국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연방 세관국이 글로벌 엔트리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이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용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카드에는 무선 신원인식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국경 통과 시에 자동적으로 입국자 신원이 이 시스템에 인식되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엔트리 전용 카드 신청은 현재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에 등록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할 수 있고 웹사이트에 접촉해서 15불 지불하면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엊그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뉴저지 크립턴 학군이 학생 집단거주 불법 개조주택 자료를 공개를 요구하면서 위장전입 색출 강력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운 주택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개조가 의심되는 타운 내 242개 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에 41개 불법 주택을 적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 주택에는 학교에 다녀야 될 연령대의 어린이 6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타운 교육위원회가 이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주택국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클립턴 학군은 지난해 인구조사 자료를 근거로 위장전입 학생이 200여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약 200만 달러의 교육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범진 판사 스토리입니다. 중증 장애를 극복한 그 뉴욕시의 그 정범진 판사가 전 부인인 이수영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 사건을 맡았군요. 지난 2월 결혼 7년 만에 이혼한 뉴욕시 형사법원의 정범진 판사가 전 부인인 이수영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떤 여성 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 부인 이 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고 이혼하자면서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얘기를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2011 뉴욕 한인탁구협회 장배 탁구대회가 오는 9월 5일 뉴욕 탁구장에서 열립니다. 경기 종목은 단체전과 개인전은 선수 A조, B조, C조, 교역자조, 청년부, 장년부, 개인복식과 주니어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며 각조 1위, 2위, 3위에게는 트로피와 상품이 수여됩니다. 동포사회의 생활체육으로서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 대회에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김남수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올해 강사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가 초청되며 대회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 집회도 함께 열립니다. 또한 대회 일환으로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와 청소년 집회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애쉬킨 미술학원이 브루클린 커뮤니티 후원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스 브루클린에 대한 영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입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미술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금년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불황극복 세미나 중 6차 세미나를 오는 8월 18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남부지부와 아틀란틱 지역의 회원들을 위해 체리힐에 소재한 일미정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지난 5일 금강산 식당에서 향후 하반기 활동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세계 한식화 운동에 범동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직능단체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하에 창업 비즈니스 및 상도의 세미나를 가지자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뉴저지 해링턴 파크에 위치한 에이스 태권도 체육관에서는 2012년 7월에 실시되는 USA 태권도 내셔널 챔피언십 주니어 올림픽에 출전할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3시부터 5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씩 교육생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입상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클릭미입니다. 2008년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가 고예나의 세 번째 장편소설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연애 풍속도를 스케치해 21세기 삶의 이중성과 허구성을 파헤쳤습니다. 클릭미라는 제목에서 상기할 수 있듯 이 작품은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랑조차도 검색을 통해 찾는 클릭 시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화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